여러분의 마음은 괜찮나요? 복잡하고 다사다난한 현실에서 마음의 상처 하나 없는 사람은 없지요. 괜찮다고 말하지만 결코 괜찮지 않을 겁니다. 누구나 행복은 원합니다. 이 세상에서 행복을 원하지 않는 사람은 아마도 없을 겁니다. 또한 그 행복의 열쇠를 쥐고 있는 마음 또한 누구나 갖고 있습니다. 다만 그 마음에 대해서 편견을 가지고 방치하고는 있진 않은지요. 그간 무관심했던 우리의 마음을 오늘은 들여다보길 바랍니다. 12월 11일 여기는 여러분과 함께 공부는 문화다락방의 강윤선입니다.